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폭스북스에서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서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차 출판인이고요. 자기개발, 경제경영, 인문 에세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네. 250세 정도 지금 가고 있는 돈의 속성을 책임 기획 편집했고요. 뭐 그냥 출판쟁입니다. 아. 네. 아, 그럼 첫 커리어를 출판업계 하신 거예요? 네, 어릴 때 전공은 다른 거긴 한데 이제 나이가 드러나긴 하네요. 서른에 출판 업계에 입문을 했고 에디터로서만 활동하진 않았어요. 기획도 좀 열정적으로 했고 마케팅에도 재미를 많이 붙여서 마케팅도 했는데 책을 직접 편집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이제 책임 편집했던 책의 종수는 한 2, 300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이 침침해지기 전까지는 또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 아마 출판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돈의 속성 말씀하시면서 250세 했잖아요. 저도 그 책 재미 봤거든요. 근데 그 250세라는 게 이 출판업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때에 엄청난 숫자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기개발서를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250세가 아니라 500세 돼가는 책들도 사실 있었고 하죠. 근데 워낙 최근 2, 3년 내에는 대형 사이즈의 책이 안 나왔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임팩트 있게 됐던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책이라 어머 엄청 대단해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냥 숫자에서 우리가 책을 내면 내 책 2, 3세만 나가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저자분들 많으시니까 그쵸. 그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출판사 하고 계시니까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과 유튜브의 관계 속에서 유튜브를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책을 이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떠세요? 실제 피부로 와닿는 게?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고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손쉽게 이제 접하니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겠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사실상 귀로 듣는 유튜브하고 손으로 펴서 읽어서 마음과 정신으로 운영되는 지식하고는 그 차별성을 사람이 느껴요. 피디님도 그 아마 동의하실 텐데 책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유튜브로 짧게 보는 지식의 소구성이 굉장히 다름을 느끼시죠? 완전 다르죠. 다행히도 우리가 그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이 소구력은 잠재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책이 많이 안 나가냐 이런 질문을 꽤들 하시던데 사실상 책의 판매 사이즈는 줄지 않았어요. 그렇고 오히려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식 소구층이 좀 더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나 지적 욕구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을 가져서 읽으면 책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생기는 사람이 되고 이 유튜브나 그 외의 것들까지 같이 소구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판업계가 망할 것이다.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걱정을 하실 누가 계신다면 제가 염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우리 인류가 없어지기 전에는 손으로 소구하는 지식에 대한 니즈는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요즘 현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경쟁을 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뭐 이제 삼겹살과 상추처럼 함께 가는 그런 관계인가요? 함께 가는 것도 맞고 경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으로 지식을 이제 소구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이든 뭐로 습득하고 싶으면 책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안 그래서 유튜브나 그 외에 이제 SNS에서 너무나 많이 펼쳐있는 지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고 여기서 더 깊은 지식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책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말로 하는 것으로는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지식은 반드시 책에서 찾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기도 하면서 네. 또 동반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로 말해야겠어요. 네네. 그 우리가 경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책으로 내도 되겠다. 네. 이게 있었어요. 네. 네. 학교에서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네. 너무 골치 아파! 이러면은 관련 책을 막 찾아서 네.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요즘에는 책으로 안 사니까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네. 아, 이거 옛날이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책으로는 종이한테 미안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전에는 아, 이 정도는 아 그래 요 정도 컨텐츠는 그래도 3,000명 정도는 볼 거야 라고 하면 일세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네. 냈어요. 근데 저희도 투고가 좀 많은 출판사긴 한데 네네. 안타깝게도 책으로까지 출간을 해주기 어려운 컨텐츠들이 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그런 컨텐츠 소비가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책으로 내야 되는 맞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획자는 참으로 힘듭니다. 네. 편집장님들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이번에 이제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출간하신 책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맞아요. 맞죠. 그 책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봤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맞아요. 잘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잘 됐어요. 근데 그 어떻게 절판돼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네. 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네. 타이틀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2014년에 출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큰 마케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스노우폭스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이끌고 있던 다른 출판사에서 네. 냈던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네. 책이 좀 잘 나갔어. 그런데 마케팅을 그렇게 막 하진 않았지만 네, 네. 20세가량 나갔어요. 당시에도 네. 20세가량 나간 책은 좀 잘 됐네 라는 책인데 네, 네.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으로 나갔어요. 맞아요. 네,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거 좀 다르다 해갖고 네. 누군가에게 전해주거나 자발적으로 블로그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게 20세까지 나가게 됐던 거죠.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왜 또 냈냐 네. 이거 물어볼 거죠. 네네. 네. 다음 질문을 제가.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의 책들이 사실은 뭐 10년, 15년 지나서 절판이 되잖아요. 그러고야 끝나는 책이 있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제목이나 맞아.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나온 책들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차이가 뭐였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은 잘 팔린 책들이 그럴까 높은데 잘 팔렸다고 다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출판사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가. 제 출간의 차이는 네. 사실 책이라는 게 대중의 마음이거든요. 대중의 필요성이라고 말을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중의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네. 에디터들이 주의 깊고 사려 깊게 봐서 그걸 책으로 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네. 그런데 방송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막 방송도 힐링 프로그램 막 휩쓸었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번 확 휩쓸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확 떴다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확 가는데 그게 휘발성인 책들이 좀 있죠. 그쵸. 근데 우리 되게 오래된 도덕경 같은 책 아직도 보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 달랐을걸요. 집문제, 애문제, 육아문제 그러지 않았을 건데도 그쵸. 우리가 지금도 보는 이유는 사람 사는 게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인류에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이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인류까지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네네. 절판과 재출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네. 정말로 필요한 책이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나와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잘 팔린 책이었으니까 나중에 그 계약 판권이 끝난 다음에 재빠르게 재계약 해서 네. 내는 네.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네. 뭐 네.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뭐 잘 팔린다라는 이유는요. 네.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성이 있다는 말이 돼요. 우리 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그 당시에 출판계는요, 큰 성공, 대단한 성공, 하나의 목표, 이런 식의 자기계발서가 주류를 이뤘어요.
한번 하기는 어렵지만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공에 대해서 네. 다뤘어요. 당시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네. 나 미스코리아 되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너무나 많은 꿈들을 향해서 가는 일이 있고 그 당시에 자기계발서들이 거의 대부분이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큰 목표와 큰 성공을 논 다음에 그것을 향해 직진하고 돌진하고 온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정신을 몰두해서 반드시 이뤄내라 하면서 그렇게 마치 이뤄낸 것 같은 사람들의 일화와 예가 많이 담긴 것들을 때려 담아서 책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네네. 맞죠? 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질 않았고 성공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른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네네. 지금은 다르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성공을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큰 성공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되게 잘게 자르는 법, 작은 일을 어떻게 성공으로 볼 건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것은 지금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판과 새로 출간되는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네. 시대를 막론하고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 계속 살아남는 게 절판과 또 그 계속 출간되는 책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성실한 에디터의 몫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죠? 에디터는 네. 대중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대중들이 뭐 가지고 얘기를 하나? 뉴스에서 뭐가 계속 문제라고 얘기하나? 시사상식에서 다루는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계속 면밀히 살피는 게 에디터예요. 그럼 에디터는 간파해야죠. 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망한 사람이 많아. 좌절을 많이 했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아. 혹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네.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네. 그랬을 때 새로 나온 책들을 막 찾는 일이 에디터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책들 중에 지금 시대하고 꼭 맞는 책들이 뭐가 있었지라고 뒤져보는 에디터의 관점의 전환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도 냈었는데 진짜요? 네, 제가 직접 네. 편집하고 냈던 책인데 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디터도 이 관점의 전환에서 과거의 사례를 가져와서 네. 현재의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텍스트가 뭐가 있는지 찾는 그런 성실한 과정에서 재판들이 또 출간이 되기도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다른 에디터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성실한 에디터가 훌륭한 책의 재판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번 그 책을 재판을 결정하신 거는 편집자님 직접 하신 네. 건가요? 아. 제가 네. 그 구간 너무 요즘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은 했어요. 네네네. 너무 많이 어렵고 이걸 네. 어떻게 그러면 좀 좋은 책을 내서 용기를 좀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구간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뒤졌어요. 많이 뒤졌고 그 중에서 성공에 대해서 좀 달리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절판이 이제 책이 나온 지가 좀 꽤 됐죠. 네, 꽤 됐죠. 했는데 미국의 저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 다시 내야겠다. 그래서 꼭 좀 내야겠는데 좀 어그리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네. 네, 곧장 제 계약을 오케이를 해주시고 책을 내게 됐죠. 이번에 편집하면서도 제가 또 이 책을 봤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 책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저희가 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이 내용이 뭐 네. 책은 다 좋은 내용인데 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달리하는 책이어서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번에 그 재출간하면서 제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그래 전작이 꽤 잘 됐으니까 그대로 가면은 그 인지도라는 게 또 있고 네. 이게 또 나왔냐는 인식이 네. 있으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목을 네. 바꾸신 거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1000개의 성공을 만든 네. 이라는 표현에서 좀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아, 천개의 성공이? 네, 아. 그게 좀 과장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천개의 성공이 맞아요. 책을 읽으면 아실 텐데.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이 개인에게 좀 국한하는 걸로 바꿔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을 검색을 하면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케팅 쪽으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의도 자체가 그 개인에게 잘게 쪼개서 그냥 너에게 국한되는 이야기로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갖고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 네. 제목을 한번 디자인 또 한번 더 하신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예, 그 이 책에서 이제 제목도 그래요. 이 빠르게 성공하기도 아니고 빠르게 실패하기란 말이죠. 이 성공이 아닌 실패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는 그 이미지를 내려놓은 게 방점이에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빠르게 실패하기는요. 네. 정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변화 있죠. 어떤 일을 우리가 목표로 뒀어. 네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거보단 이게 낫겠네. 이거 안 먹히네.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변화들이 생기죠. 네네. 이 변화 전체를 여기서는 실패라고 정의해요. 아, 네. 변화를 실패라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홍보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카피를 하나 만들었고 네네. 광고를 태웠어. 네네. 그러면 나가야 돼. 그쵸. 근데 안 나가. 네. 그럼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카피가 잘못됐네 라거나 이거 채널이 이거 안 되겠어. 여기 채널 안 돼. 딴 데로 갈 거야. 이런 변화 있죠? 네네. 체인지. 네네. 이 전체를 책에서는 실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하면 이제 도전이라는 말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도전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도전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자, 실패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이유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가령 나는 정말로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했다고 칠게요. 네네. 화가가 되려고 하니까 나는 언젠가 화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 일단 미대를 가야겠죠.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막 미대를 가고 막 해갖고 결국은 막 미대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돈도 많이 들어요. 엄마 등골 많이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컷 했어. 미대를 딱 갔네. 와 나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이 너무 많아. 또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화가가 될 거니까 화가가 되려고 무지하게 이제 또 해외도 가야 돼요. 비행기 값도 많이 들어. 막 했어. 그래갖고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 화가가 되겠다라는 거는 그런데 밥벌이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듣잖아요. 안 그려져. 내가 이상하게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도 할만했어. 학원도 다니고 할 때도 미대만 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 그런데 이걸 그려서 내가 내 그림을 평가받고 이거 겨우 뭐 10만 원에 사겠다는 둥 5만 원에 사겠다는 둥 이런 거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니들이 보라고 내 그림을 이랬다 쳐요. 그러면 미대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기 위한 과정 전체는 중학교 때부터 한 20년 걸렸다 치자요. 그런데 막상 화가로서의 길을 가려고 했더니 저항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많은 시간과 학비와 공부와 수능 치느냐고 또 얼마나 공부했겠어? 그런데 막상 그림 그리기는 나에게 취미활동인 것이지 화가로서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너무 많은 뺏게 이 책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변호사였고 누구는 엔지니어고 누구는 기업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았던 거야.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고 10년, 20년을 다 쏟아 부은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것은 제가 예를 화가로 들었기 때문에 화가로 말을 하면 화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그래서 그림 우리나라에 산 그림 이런 것도 있고 있죠? 그라폴리오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그냥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려서 올려보라고. 그래서 5천 원에 팔리든 1,000원에 팔리든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 긴 세월을 필요로 하지 말고. 그런데 해봤어. 아무도 안 사? 네. 막 욕망이 끌어올라. 내 그림을 니가 안 사는 거야? 네. 그래갖고 더 열심히 그리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딱 좌절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네. 네. 그런데 그 좌절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화가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아마 조금 더 열심히 몇 점 더 그려볼 거예요. 네, 아마 한 10점 정도 혹은 네. 2, 3년 내에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여해서 네. 실제로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아, 내가 갈 길은 화가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웹디자이너였어. 네, 네. 라고 가는 것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 실패가 인생 전체를 다시 재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너무 지나치게 큰 목표를 두고 미치도록 달려간다면 어머나 이 산이 아니어서 저 옆산이었나 봐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즉시 도전하는 걸로 제안을 해요. 네, 그런 것에 또 실패하기라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빠르게 실패하라는 이유는 이 처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통해서 그 실패라는 게 먹혀 들어갔지 않았다는 말로 풀어보자고요.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혀 들었어. 네. 그럼 그게 다 실패죠. 그쵸. 너무나 많은 실패가 결국은 되게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 루틴 만들어 갖고 막 열심히 달리지 말고 네, 네. 즉시 해보라는 거예요. 즉시. 네. 아 그럼 편집자님은 이 서른 살 때부터 이 편집을 쭉 하셨잖아요. 네. 편집자의 그 인생에서 이 빠르게 실패하기가 좀 적용된 사례들이 있나요? 저 있어요. 어떤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서른에 이제 딱 네. 가방 하나 메고 출판계 들어왔거든요.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난 좋은 책을 많이 내는 훌륭한 지적 생산자가 될 거야 이러고 네.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또 그 에디터나 그 국문과나 문창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애매했어요. 네네. 근데 출판은 꼭 해야겠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출판 마케팅 회사를 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른 살에 네. 출판 마케팅 회사를 무턱대고 차렸고요. 그래서 엄청 깨졌어요. 네. 네, 무지하게 돈도 깨지고 네. 막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나는 훌륭한 에디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국문과를 이미 졸업했던 에디터들과 경쟁했다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그 출판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못 갖췄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케팅도 하고 기획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출판사를 경영도 하니까요. 근데 이 경험이 이 빠르게 실패하게 하고 빗대어 얘기하면 초반부터 마케팅 회사를 차렸으니 이런 어떤 책은 그냥 막 뭐라도 하면 막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은 막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공짜로 준대도 안 가지가.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해도 안 읽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이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 하는 거예요. 네, 이 경험을 제가 수백 종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책의 경험을 했는데 네. 너무나 많은 출판사들과 일을 하면서 그 빠르게 그 이 무턱대고 제가 뛰어들어서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서 저는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책에 대한 감각,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호소력 있는 카피는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덤볐던 일이 좌절되는 일이 수도 없이 있었고 책을 잘 팔고 잘 만들기 위해서 막 큰 꿈을 꿨었거든요. 내가 소개하면 무작정 많이 나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 많은 돈 막 투자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책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걸로 저한테 남겼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네. 저는 글자 오탈자를 잘 보는 교정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책을 굉장히 잘 만드는 에디터가 될 거야. 그럼 책을 알아야 해. 독자들이 뭐에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책이 어떻게 하면 호소력 짙은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카피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안겨주면서도 결국은 한 방울의 액기스를 제 손에 남겨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빠르게 실패하기나 빠르게 성공하겠네요,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실패와 성공이 같은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책에서 사고방식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고. 지금 PD님이 저한테 이 네. 책에서 네. 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라고 하느냐고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책에서 89페이지여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여기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그 알갱이 알갱이가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그러니 성공을 해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변천 과정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네, 이건 되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공이다. 성공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원소다. 네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한국말로 알갱이?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 빠르게 실패하라는 것은 이것저것 빨리 계속 많이 해. 막 너무 진지하게, 이 일을 하려면 팀원이 필요해. 일단은 이거를 잘 만들, 나를 잘 지원해줄 우군이 있어. 그래서 오른팔을 뽑아야겠구만. 뭐 이런 것들. 돈이 필요해. 대출을 어디서 받지? 대출 난 지금 어려워. 그럼 알바를 해야겠구만. 왜?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사업자를 해야 된다네? 이런 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막 나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30살에 마케팅을 차렸을 때 혼자 그냥 그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내서 한 거 맞고요. 근데 그 제 욕망은 그 당시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5만 회사들 쫓아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막 다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막 메일 쓰고 쫓아가서 그냥 무작정 그 만나서 제가 여러분의 기업에 되게 잘 맞는 책을 무상으로 여기 직원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상으로요? 네. 그건 출판사에서 이제 받아야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원들이 그걸 읽고 서평만 써주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라 그 일반 대중들이 하는 서평은 없었어요. 다 미디어 서평이었고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책을 한 권 공짜로 받아서 읽고 서평을 쓴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런 그런 느낌이 되게 컸죠. 당시엔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가서 기업들이 직원들 돈 주고 당연히 책 읽게 이렇게 하는데 읽는지 안 읽는지 아나? 남비 받침하는지. 집에 가서 라면 끓여서 올려놓은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책도 공짜로 책도 소개시켜준다 그러고 공짜로 준다 그러고 하물며 서평을 쓰게 한다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많은 기업들이 이걸 좀 받아들여 주셔서 한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의 서평 그룹이 그때 생겼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그래도 그 가능하다는 게 참 옛날 일이야 다. 그 이 책에 소개했던 이제 사고방식 중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 보도자료에 썼어요. 아, 네. 그래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무엇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쓰면서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혹은 이사를 가게 되면 돈이 모이고 나면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다 크고 나면 네. 대학을 가고 나면 이런 식의 내용을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썼는데 네네. 보편적인 사람들이 무엇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것이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내가 헤어지고 나야 내가 조금 뭐가 될 것 같다라거나 네. 아유 저 삐약이 같은 우리 애들 대학을 가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하지라거나 네. 네. 아니면 아 내가 저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종잣돈만 모여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같냐면요. 네. 성공을 세로로 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공을 세로로 세운다라는 뜻은 네. 뭐 가로로 길게 세운다는 말도 돼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렬로 세우는 느낌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 돼야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되면 네. 무엇이 된다. 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의외로 되게 많이 쓰나 하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뭐든지 자꾸 그런가. 이게 저항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좀 기다려야 돼. 아, 내가 아직 그거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다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난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돼. 라거나 떠든다는 게 요즘에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직은 때가 아닌 방식이 사람의 성공을 되게 많이 그 저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로 하기보다는요. 네. 사실 이 스탠퍼드 대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교수님들이 네. 20년 동안 네. 뻥을 약간 보태서 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00만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저희한테 소개할 때는 수백만 명이라고 표현은 돼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프로젝트나 그 이 실험에 참가하거나 이 두 분의 교수를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클래스였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대요.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를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것 보통 같아요. 그래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다뤄요. 제가 42페이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네. 한번 42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 앞으로 우리 필자들은 이 책에서 최신 연구와 분석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를 실제 사례를 전달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았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사실 꿈을 되게 거창하게 꾸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어떤 거창한 꿈 갖고 계세요? 저요? 예.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거창하네요. 네. 거창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창한 꿈 진짜 많아. 그쵸, 그쵸. 네. 네. 그거 말고도 더 있으세요, 꿈?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네. 저랑 내셔요?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그 사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그쵸. 같아요. 한나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어. 여기까지 오시는데 일직선으로 오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죠. 네.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는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두고 가는 모든 것은 지그재기거나 아니면 저쪽 지구 반대편 정도까지일 것 같을 정도로 멀리 갔다 돌아오거나 하는 일의 반복인데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그게 되면 이거 할 거야. 그게 되면 요거 해야지. 아, 요거 된 다음에 요거 할 거야라는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실패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대신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은 빨리빨리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 지금 당장 목표로 둔 거 뭐 있으세요? 뭐 지금 근래 어떤 목표 좀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그 전에 책도 읽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있어서 뭐 100만 유튜버 되겠다. 물론 이거 크 거시적으로 세우긴 하지만 오늘 내가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영상을 하루에 뭐 한 개씩 매일 올리자.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뭐 알고리즘이 터지는 해서 맞아요. 구독자 빵 뜰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긴 해서 사실. 저도 지금. 그래요. 네. 저도 자기계발서를 계속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쯤 자기계발서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네. 반 나가 있어요, 정신이. 네. 자기계발서를 그리고 책을 내려면 네. 한 번만 보지 않잖아. 네. 몇 번 본단 그쵸, 말이야. 그쵸, 그쵸, 오탈자도 예. 찾아야지. 그쵸, 예. 뭐 카피도 바꿔야 찾다 보면은 예. 이게 사람이 스며들기도 하고 막 세뇌돼, 세뇌돼, 네, 맞아요, 세뇌돼, 맞아요, 세뇌돼서 맞아요, 예. 자기 개발서 10년 되면은 네. 엄청 큰 목표를 내야 될 것 같고 막 네. 기계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랬을 그런 세월을 내가 되게 많이 살던 어느 때란 말이에요. 네. 2014년은. 네. 근데 이걸 딱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워지는 아, 맞죠. 거야. 진짜 그래요, 이 책. 너무 가벼워졌어요. 네, 저는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늙고 싶지 않, 아름다운 여자로 늙고 싶었고. 정말 최고 에디터가 되고 싶었고 내가 내면 언제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마케팅 능력도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출판사도 메이저 출판사를 막 갖고 싶, 막 만들어 보고 네. 싶었고 그러면서도 지적으로 충만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에서도 그 좀 따고 싶은 그런 학위들을 다 네. 취득하고 싶은 것들도 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싶었고 되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안 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었다고 싶어요. 네. 당시에.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바뀐 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건강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아침에 물 한 잔 먹으면 된 거야. 그 다음에 좋은 에디터가 되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은 책을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원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관련된 학과 공부 아침에 한 시간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에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게 쪼개서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확 그때 바뀌었어요. 내가 출판사를 더 탄탄하게 기르고 그 다음에 매출이 더 커지고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부 좀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 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운동을 가겠어 네. 아 그냥 좀 걷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게 아니었어. 아직은 때가 아닌 방식 자체가 저 역시 탈피하게 돼서는 네. 그냥 늘 모든 걸 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당시 맞아요. 이 책을 보고 그게 이 책이 가진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사실 자기계발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메시지 생각하는데 이 책 읽고 나면은 당장 뭔가 행동을 네. 하고 싶어지는 맞아,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이 책을 꺼내서 읽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이 책이 아직은 때가 아닌 이 사고방식을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가 되면 뭐가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진짜 없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냥 목전에 이렇게 주지 않더라. 그런데 목전에 주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살기로 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조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그 작은 행동이나 빠르게 실패하기나 네. 아직은 때가 아닌 이런 모든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보도자료에 썼던 이 모든 카피들의 네. 그 합축적인 것은 언젠가로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 우리 언젠가로 미루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합시다. 네. 네.